작은 공간 안에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연극. 눈앞에서 배우들의 표정과 연기를 생생하게 볼수 있다는 게 연극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. 올여름 광주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올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. 오명신 기자입니다. 공연을 앞둔 한 극단의 연습실. 작은 공간이 금세 배우들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집니다. 우리 지역 출신 배우들로 구성된 이 극단이 추구하는 것은 정통 사실주의 연극. 최근 연극계 트렌드인 로맨틱 코미디와는 사뭇 다른 깊이 있는 연극을 선보이겠다는 포부입니다. 가벼운 이야기를 가볍게, 그래서 실컷 웃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. 물론 그것만으로도 연극이 할 역할을 일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나 그 다음은 그 공연을 보고 실컷 웃고 난 다음에 남는 건 뭘까? 나를 진정으로 치유해주고 또내 인생에 새로운 질문을 던져줄 수 있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극. 그런 연극, 깊이 있는 연극. 요즘 그 사실주의 연극 중에서도 아주 정통적인 기법을 그대로 사용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주목할 부분입니다. 지난해 전국 연극제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노희설 대표를 중심으로 탄탄한 내공을 갖춘 연기자들이 무대에 오르기 때문입니다. 반면 창단 공연에 대한 긴장감도 있습니다. 어떤 작품에 들어가서 한 인물을 맡게 되면 저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들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역을 창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게 조금 힘들어요. 그리고 저한테 없는 걸 끌어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. 수개월간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한 배우들. 관객과 함께 숨소리를 나누며 사람 냄새 나는 공연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입니다. 분들이 오셔서 이 따뜻한 연극, 재밌는 연극 보시면서 많이 웃고 울고 즐기다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그리운 사람 한 번씩 떠올려 준다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우리 지역 연극계의 새 바람이 되어줄 이번 연극. 무더운 여름보다도 뜨거운 배우들의 열정이 관객들을 만날 준비를 마쳤습니다. CNB 뉴스 오명신입니다.